네, 저번 시간에는 스카이 매트를 추출했으니까요. 이번에는 스카이를 셋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테스트 오브젝트 한번 지워보고요. 자, 리드에서 스카이 타일을 가져올 수 있는 가져와야 되는데, 자, 1프레임부터 8프레임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프레임 홀드로 써도 되는데요. 그렇게 작업하니까 중간에 한번 에러가 겹쳐서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일단 가져올게요. 자, 가져오고 L 누르면 전체 셋업이 돼요. 자, 셋업 되고요. 자, 그래서 패널타입 셋업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카드 연결한 다음에요. 자, 패널타입 셋업으로 G축, Z축 한5 정도 이렇게 뒤에 보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카메라를 찍었을 때 자, 약간 카메라를 X축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바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찍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셋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자, X축은 컨트롤 키로 이렇게 익스프레션 걸어 놓도록 할게요. 익스프레션 걸어 놓고, Z 익스프레션 걸어 놓고요. 그리고, 노우 컬럼도 익스프레션 걸어 놓을게요. 노우 컬럼, 1, 1.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해 놓고, 네, 작업을, 유니폼 스케일은 괜찮죠? 자,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 놓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자, 그래서 삼각대를 올려놓고요.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30도 정도 X축으로 돌린 다음에 돌아가면서 360도를 여덟 장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360 나누기 8 하면 45도죠? 그래서 45. 45 적어주신 다음에요. 이두 개를 신 노드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신 노드로 이렇게 확인하시면요. 반대인 것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아닌데요? 야, 얘가 겹쳐있어서 그렇군요. 얘가 마이너스 45 곱하기 2. 마이너스 9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살짝 어긋나 있는데 살짝살짝 붙는 거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이너스 45. 네, 선택, 씬 선택하고 카드 선택한 다음에 Y 누르시면 이렇게 커넥트가 돼요. 또 마이너스 45.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이너스 45.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이너스 45.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마이너스 45. 그런 다음에, 신노드에, 컨트롤 D에서 디스커넥트 시키고요. 선택, 쭉 선택한 다음에 Y 누르시면 이렇게 한 번에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스카이가 이렇게 셋업이 된게 보이실 거예요. 자, 스카이 셋업도 이렇게 했고요. 자, 좀더 크게 하고 싶으면은 10 하면 이게 약간 커지죠? 스카이로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셋업을 했고요. 지금 얘가 완벽하진 않는데, 자, X축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23도? 요 정도로 돌려서. 셋업하고 여기 가운데는요, 저희가 G 블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아까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좀더 약간 올릴까요? 자, 요 정도. 자, 30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도 정도로, 자, 이렇게 스카이를 이렇게 셋업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요거 셋업한 거를 저 씬에 한번 넣어볼까요? 씬 노드 하나 만든 다음에, 요렇게 연결하고요. 오브젝트 씬. 자, 요렇게 한번 연결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아, 야, 스카이가 훨씬 더 커져야겠네요. 자, 그래서 스카이. 이렇게 연결하고요. 스카이 여기 있죠? 그래서 자, 한 못해도 최소 50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늘이 자, 있다고 자,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하고요. 자, 스캔라인 렌더 자, 스캔라인 렌더 카메라 온본의 카메라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카메라 렌더링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렌더링이 돼요. 자, 요렇게 렌더링이 되세요. 자, 그래서, 자, 트랜스폼 치고. 지원 노드를 써서, 자, Y축으로 요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하늘이 돌아가죠? 그래서 맨 마지막 하늘에, 자, 태양이 이렇게 비치도록 요렇게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돌려서요. 좋은 지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있었죠. 네. 자, 요렇게 좋은 지점을 찾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처럼 머지. 그래서 A 오버 B. 자, A 오버 B 해서 요렇게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놓고요. 약간 얘가 위로 좀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위로 Y축을 아주 살짝만. 아, 너무 얘가 사이즈가 커서 요 정도 올리는 거는 반응이 없네요. 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태양 요렇게 지금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서 요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여기 가운데에 요렇게 어긋나는 거는요. G 블렌드 모드를 사용해서 스무스 얘를 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네, 10 정도 요렇게 메꿔줬고요. 그런 다음에 컬러 커렉션을 사용해서 여기하고 여기 색을 일단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요. 자, Alt N 눌러서 여기에 컬러를 일단 먼저 잡아주세요. 레드 0.386 정도고, 그린 0.465 정도고요, 블루 0.610 정도죠. 자, 잡아주고요. 컬러, 자, 컬러 커렉션 사용해서 얘를 어디 색을 바로 옆에 색을 똑같이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라이 게인, 자, 0.386이 돼야 되죠. 레드가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386, 자, 385, 386, 그리고 그린 0.465, 여기도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 465, 네, 465, 네,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 0.610, 610, 네, 610.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 컬러가 똑같이 맞게 떨어지죠. 자,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컬러를 맞춰 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여기가 개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자,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여기 컬러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엣지는 이렇게 하면 딱 이렇게 달라붙는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자, 전체적으로 느낌을 한번 볼까요? 자. 자, 요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컬러 커렉션 한번 더 써서요. 자, 다시 열게요. 오류가 오늘따라 많이 나네요. 예스. 컬러 커렉션. 한 다음에, 자, 게인 낮추고, 자, 이 상태에서, 아이고야, 얘 게인을 낮추면 안 되죠? 자, 익스트랙트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인 낮추고요. 그리고 감마를 살짝 이렇게, 자, 놓고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하늘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플레이를 해보시면요, 이렇게 플레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미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컬러 커렉션은 직접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플레이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지점을, 자, 3D 포인트, 여기가,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저기 지점을 먼저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으시냐면요, 자, 간단하게 이 트랜스폼 지오가 있으면 잘안 잡히는데, 자,
여기도 좀 돌려야 될것 같은데. 일단 트랜스폼 지역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렇게 놓아두고요. 그리고 자, 엑시스 포인트를 하나 만듭니다. 엑시스 포인트가 생겼다 사라졌네요. 엑시스를 하나 만들고요. 요 엑시스를 요렇게 이제 옮겨요. 자, X축, Z축 이렇게 보면서 Z에서 Y축 그래서 여기 지점을 먼저 잡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잡았죠? 여기 지점을. 그런 다음에 자, 니콘 쉘 3D라는 노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니콘 쉘 3D 같은 노드는 3D의 포인트를 2D로 바꿔주는 노드입니다. 자, 그래서 니콘 쉘 3D 노드가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서요. 자, 카메라가 있고 이미지. 자, 지금 풀사이즈 포맷이 HD로 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키프레임 누르시면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이 이제 출력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제가 만약에 여기 기준에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플레어. 플레어 한 다음에 자, 플레어, 멀티 펜타곤 하면 이렇게 펜타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멀티 펜타곤의 포지션을 익스프레션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익스프레션이 되고요. 이 플레어를 자, 플러스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펜타곤이 이렇게 보이죠? 펜타곤을 자 색깔을 자 펜타곤의 색을 자 플레어에서 요렇게 얘네들 가지고 만드시면요 약간 만들 수 있긴 한데 한번 요거 가지고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키로 잡은 다음에 아이고야 푸른색 쪽으로 약간 어두운 푸른색 쪽으로 컨트롤 커맨드 자 약간 어두운 푸른색 쪽으로 푸른색 자 어두운 푸른색 쪽으로 약간 잡아놓고요 플러스 하면은 아이고야 너무 자 컬러 코렉션 세츄레이션 좀 줄이고 자 감마 살짝 줄일게요 게인 살짝 높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면서 플러스 믹스 약간 줄이고 사이즈 멀티 사이즈 약간 이렇게 정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펜타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서 플레어 여기 위에서 이렇게 펜타곤이 비춰지는 거예요. 멀티 펜타곤이.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요. 네, 카메라 기준에서 펜타곤이 저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죠. 지금 이때 플레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펜타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구름이 있다면 여기 쪽에 만약에 구름을 비치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요, 그때는 환경 라이팅을 좀 사용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캔라인 렌더, 자, 3D 공간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요, 자, 오브젝트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자. 얘가 요렇게 지금 자 3D 환경이 있는 거니까 얘를 자 지구 전도처럼 스피어 예를 들어서 자 스피어가 요렇게 있어요. 스피어가 요렇게 있으면은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지구 전도 같은 거 많이 보셨죠? 위도하고 경도 그런 식으로 랜롱맵이라 그러는데 랜롱맵 형식으로 얘네들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스캔라인 렌더를, 프로젝션 모드를 스피어리칼로 뽑으면요. 얘가 랜롱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랜롱맵이 나오고요. 이게 바로 이렇게 세계 전도 같은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도와 경도가 있는. 그런 다음에, 자, 요렇게 나오죠. 파노라마 같은 형식으로 나오고요. 크랍을 하세요. 필요 없는 영역은 크랍해서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드시고요. 참고로,
랜농맵은요, 규격이 2대1 규격이에요. 그래서, 뭐, 리포맷 또는 컨센트. 리포맷으로 만들까요? 리포맷 노드로 백그라운드 넣은 다음에, 자, 규격을 만드는데 하늘이기 때문에, 8K 정도로 만들까요? 자, 투박스. 8000 곱하기 4000. 자, 요렇게 만들어주시면요. 자, 얘가 이렇게 렌더, 8000 곱하기 4000으로 렌더링 되고요. 크랍 다시 해야겠다. 자, 크랍. 8K짜리 랜농맵 파노라마 이미지가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리포맷. 오케이. 자, 그럼 요걸 가지고요. 자, 이렇게 파노라마 이미지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요걸 가지고, 자, 환경 매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경 매핑을. 자, 요거 하기 전에. 자, 먼저, 이 상태에서, 자, 얘네들,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프로젝션 할, 여기에 카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카드를 하나 만드시고요. 카드. 그런 다음 이 카드를요, Just Other Building. 얘가 카메라 기준에서 보면은 어딘가 여기죠? 그럼 여기겠다. 자, 이 건물이죠? 자, 버텍스 한 다음에 여기, 오케이. 여기 버텍스 없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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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네 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카드를 어떻게 해요? 자, match selection, position, orientation, size 아시면요. 여기 탁 하고 여기 들어가요. 이미지 아스펙트 끄면은.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딱, 자, 달라붙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object selection 하고요. 자, 체커보드로. 자, 간단하게, match movie 여기 이 영역을 잡을 거예요. 이 영역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약간 푸른 톤을 사이언 사이언 빛더 주고요. 자, 그리고 믹스값 약간 줄일게요. 너무 어색하세요. 네, 믹스값 줄이고. 네, 자, 그런 다음에 체커보드 매핑 했고요. 카메라 저기 있죠? 자, 스캔라인 엔더. 그리고 카메라. 자, 요렇게 잡아서. 자, 뭐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매치 무빙이 되고 있죠?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라스트 프레임 가서요. 라스트 프레임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오케이. 자, 229프레임에서, 자, 카드 사이즈 정해줄게요. Y축으로 소수점 좀 없애고요. 30, 35 정도 충분하죠? 자, 그리고 Y축으로, 자, 충분하게 잡아주고요. Y축 약간 내릴게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플렉션 줄 거예요. 자, 여기 이미지 하나 만들었고요. 자, 카드 샘플 하나 만들었죠? 자, 리플렉션을 줘야 되니까, 자, 일단은, 자, 랜농맵 하나 있고요. 랜농맵 하나 있고, 리플렉션이 들어갈 카드, 자, 있고요. 그리고, 자, 인바이러먼트 라이트. 라이트 있고, 자, 씬 노드에 라이팅이 셋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씬에 들어간 맵은 요 맵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해당 쉐이더 이 카드는요. 이 카드는 자 스페큘러 쉐이더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자, 지금 인바이러먼트 라이팅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스페큘러 셋업을 매핑 라이팅 컬러 인텐시티. 오케이. 잠깐. 자, 이렇게 매핑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냥 스캔라인 렌더 한번 해볼게요. 카메라. 셋업을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리플렉션이 들어오죠. 리플렉션이 들어오고, 그때, 샤이니스,
조절하면 밝게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얘를 약간 돌릴까요? 한번더 돌리겠습니다, 여기서. Y. 돌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돌아가 있고요. 태양 저쪽이니까. 이쁜 구름을 하나 잡아서. 자, 구름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에? 여기에만 얘가 리플렉션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자, 해당 이미지가 있고요. 자, 킹을 하겠습니다. 킹. 이 상태에서. 키어. 자, 키어, 알파 채널, 자, 매트 만들어 주고요. 자, 흰색, 검은색, 매트. 자, 매트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알파 채널 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매트를 정리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이 가운데서 얘만 쓰겠다. 나머진 버리겠다. 자, 그래서 마스크.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머지 한번 해볼까요? 머지 A 오버 B. 자, A, B. 자, 들어가죠? 그리고 어디만? 여기가 먼저 마스크가 약간 돼야겠네요. 자, 오케이. 알파. 잠깐 알파 볼게요. 오케이. 그냥 쓰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요. 플러스.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여기에 지금 어디 영역에만? 여기 영역에만. 이쪽 영역에만요. 어차피 이렇게 저기 지금 영역이 있으니까 아니면 마스크 영역을요. 확실하게 좀 정해 줄게요. 자, 채널 뭐지? 자, 그래서 A in B.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죠. 그리고 자, 그 영역만 뭐한 거예요? 알파 채널에서 플러스. 여기 영역만 하늘이 지금 플러스 되라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하늘을 만약에 더 밝게 만들고 싶다면은 자, 이렇게 하늘이 여기 올라가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리플렉션도 자, 이런 식으로 메꿔서 처리해 주시면요. 리플렉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겁니다. 네. 너무 좀 밝다. 플러스로 약간 줄일게요. 자, 그래서 플레이하고 리플렉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넣으셔서요. 하늘을, 이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컬러 코렉션 약간 좀 이렇게 붉은기가 있어서요. 자, 컬러 코렉션 한번 해줄게요. 자, 그레이드 해주고요. 픽셀 아날라이저. 하나의 풀 프레임, 맥스 값, 화이트 포인트. 자, 그리고 블랙 포인트 잡아주고, 그리고 컬러 커렉션 해서, 감마, 컨트라스트 약간 맞출게요, 개인. 살짝, 이렇게 줘서, 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을 잡았구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록시 사이즈로 좀 빠르게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무리하면은 카메라가 약간 좀 많이 흔들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3D 트래킹 카메라가 되면요. 이거 기반으로 스테빌라이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일단은 클러치 펜으로 좀 닫아주고요. Shift F1. 카메라 데이터 가져올게요. 카메라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런 다음에 자 프로젝션을 해요. 어디에? 자, 큰 스피어에 하겠습니다. 얘좀 많이 움직이니까 큰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젝트 3D 그리고 카메라 그리고 스피어 하나 만들어요. 자, 카메라 어디 있니? 자, 카메라 여기 있죠? 그래서 스피어를 저거보다 훨씬 더 크게 셋 자, 천 자, 이렇게 만들면은 카메라가 여기 있고 스피어가 아, 네, 스피어가 천 누르다가 잘못 눌러졌나봐요. 천. 그래서 여기에 프로젝션이 되는데 카메라가 파가 지금 천이군요. 자, 만까지 가도록. 네. 그럼 요런 식으로 지금. 2천만 가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프로젝션이 되고 있죠. 네. 자, 프로젝션 되고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렌더링을 거시는 거예요.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카메라는요. 요 카메라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되요. 가지고 오시되 커브 에디터에서 약간 카메라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커브 에디터에서 그래서 로테이트 X. 자, 로테이트 X가 이렇게 X축으로 로테이트 되는 거고요. 로테이트 Y, Y축으로 로테이트, 로테이트 Z, Z축으로 로테이트. 트랜슬레이트 X, 트랜슬레이트 Y, 트랜슬레이트 Z.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로테이트 X, 컨트롤 A 누른 다음에 약간 스무스를 걸어주겠습니다. 에디트 필터 해서 한 3? 이렇게 스무스 걸어주고요. 컨트롤 A, 3, 똑같은 명령, Z, 필터 3. 자,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X, 필터 3, Y, 필터 3, Z. 자, 그러면은, 자, 2D로 한번 볼까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원본하고 약간 비교를 한번 해보려면요. 자, 원본, 그리고 얘는 트랜스폼 해가지고 사이즈를 1.05 정도 약간 키워줄게요. 자, 원본에서는 얘가 이렇게 울렁울렁 거리면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울렁울렁.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안정적으로 카메라가 스무스하게 움직이신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끊고요. 제가 이거 렌더링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두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렌더링을 걸었습니다. 렌더링을 걸고 보시면요. 왼쪽 상단의 이미지가 오리지널 플레이트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다음 같은 노드를 통해서 프로젝션 노드를 통해서 스테빌라이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이쪽에 이미지가 살짝 잘리는 거는 사이즈를 다못 키워서 그런 거고요. 좀 키워서 확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안쪽에 있는 여기 안쪽에 있는 내용의 이미지가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덜 흔들린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스테빌라이저가 되니까 외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아, 실제 안에 있는 이미지는 여기가 훨씬 더 조금 흔들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 걸어 보신 다음에요. 두 이미지를 비교를 해 보시면은 스테빌라이저 한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플레어가 때문에 이렇게 살짝 플레어가 이렇게 펜타곤이 비치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늘을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트래킹이 되면은 3D 트래킹이 되면은 3D 하늘을 공간적으로 제작한 다음에 그 하늘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도 같이 연동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